안녕하십니까. 채용 명사 특강을 하게 된 강경훈 교수입니다. 특강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킨스쿠버를 통한 해양 강국 실현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간단한 소개와 스킨스쿠버란 무엇인가? 그리고 스킨스쿠버와 동아리, 스킨스쿠버 환경, 또 도전 부분, 그리고 마무리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세계 스킨스쿠버 연맹 총재로서 스킨스쿠버 스포츠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개발 보급을 위하여 대한 전문 용역조직회 총재로서 안전 부분의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계 스킨스쿠버 연맹은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통하여 건전한 스포츠 육성, 해양레저 개발 보급, 그리고 각종 수중 레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고, 또한 비영리 단체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스쿠버 다이빙, 스킨스쿠버 등을 계속적으로 개발 또는 찾아내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킨스쿠버 부분은 영역이 방대합니다.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자맥질, 기초적인 단계부터 강사, 교육감, 평가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킨스쿠버는 종목이 일반적인 스포츠 종목이 있고 또한 전문적인 잠수 다이빙 분야가 영역이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문 잠수가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 부분, 수중 인명 구조, 수중 응급 부분이 계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으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킨스쿠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반적으로 스킨스쿠버에 입문하기 위해서 수중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다이버로서 인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 하는 과정이 초급 스킨스쿠버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초급 스킨스쿠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자격증을 받게 되면 다이버로서 인증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수중 속으로 탐험과 체육과 전문적인 분야로 거듭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초급 과정을 누가 교육시키냐? 바로 스킨스쿠버 강사가 교육을 합니다. 이 강사는 스킨스쿠버계의 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은 뭐 직업적인 분도 있고 사업적인 분도 있고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분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있고 스킨스쿠버 강사분들이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교육하고 육성하고 스킨스쿠버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스킨스쿠버를 접하는 분은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버라고 합니다.
오프 워터 물을 열었다. 여기서부터 스킨스쿠버를 본인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킨스쿠버는 스포츠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시기에 스킨스쿠버를 접함으로써 해양 레저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스킨스쿠버를 접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산면이 바다인 해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해양의 전문적인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스킨스쿠버는 개인적인 스포츠인 반면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업 동아리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 동아리 그리고 각 대학의 스킨스쿠버 동아리 이런 부분이 육성되어 있고 학교 수업으로도 스킨스쿠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 활동도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킨스쿠버는 바다나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입니다. 바다를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에메랄드빛 풍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킨스쿠버 다이버는 수중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수중의 세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각종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다이버는 수중에서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중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수중의 유해물질, 동식물들을 수거하여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의 공공성 있는 다이버를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린 다이버라고 환경을 보존하는 다이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바다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릴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환경 보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쿠버 다이버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계속적인 다이버들이 육성이 돼서 그린 다이버로서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전 지구가 지금 환경 오염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빙하가 돋고 수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획기적인 수중 세계의 환경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킨스쿠버는 남이 도전하지 않는 부분에 도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강원대학교 온급구조학과 고장식 교수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이라고 대신도에 도전하는 분입니다. 직접 스킨스쿠버를 가르치고 몸소 직접 대신도에 도전해서 학문적으로 스킨스쿠버를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 받은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후학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발전시켜서 인명구조 및 학술적으로 자료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고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신도 다이빙은 누구나 도전하고 누구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실 건데 딥시 다이빙 100m에 도전하는 다이버의 영상입니다. 대신도 다이빙은 준비가 반 이상입니다. 안전을 철저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또한 체력이 중요합니다. 본인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100m에 도전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안전하게 100m에 도달하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 이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거죠. 지금 수심 100m를 보고 계십니다. 직접 수심 100m를 볼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도전하는 전문 다이버들이 있기 때문에 지중 세계에 많은 항우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스킨스쿠버는 영역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중에서 호흡을 할 수가 있죠, 스킨스쿠버는. 그런데 수중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프리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프리 다이빙은 바디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며 심신을 단련하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중 종목 중에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프리 다이버들은 누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고 또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호흡 조절을 잘 하고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6m를 몇 분에 누가 도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기록 싸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윤재 부산연맹 회장은 본인이 직접 프리다이빙 교육생을 육성하고 본인 또한 교육학위에서 배우고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서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연구하고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프리다이빙은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또 체력 증진, 마인드 컨트롤, 신체 단련에 아주 효과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혼자서 스포츠로서 즐길 수 있는데 대부분 버디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죠. 이런 프리다이빙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프리다이빙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적절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단,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스킨스쿠버는 수중에서만 하는 운동은 아니죠. 고도, 높은 곳, 산에도 물이 있습니다. 칼데라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칼데라호가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두산이 칼데라입니다. 칼데라 중에 가장 깊은 그 수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도 아이스다이빙이라고 높은 곳 300m 이상에서 아이스, 얼음이 언 그 호수에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고도에 올라가서 얼음이 언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도 아이스 다이빙은 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극도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도 철저해야 되고 또 날씨가 춥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게 얼어버립니다. 추위와 이겨야 되고 체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산을 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도 아이스 다이빙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기압이 낮은 부분에 대한 다이빙 커리큘럼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다이빙을 해야만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있기에 우리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계 스킨스쿠버 연맹은 안전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감염 예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은 재난입니다. 재난 응급구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육성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개인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킨스쿠바를 통하여 개인의 여가를 잘 활용하고 체력 증진의 관리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한 도전할 수 있는 3면이 받아낸 대한민국은 도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추석이 되는 스킨스쿠바에 도전해 주시고 세계 스킨스쿠바 연맹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로서 도전하고 여가를 선용하고 해양 레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영상 특강 스킨스쿠버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관리 잘 하시고 대한민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코리아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